되었습니다. 살아오셨으니 되었습니다. 금왕군. 귀엽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두 남자 사이의 균열은 결국 죽음이란 파국으로 끝이 났다. 얼마 후 경순 공주가 상왕으로 물러난 이성계를 찾았다. 뵙지 못한 사이 왜 이리 수척해지셨습니까? 어찌 그러십니까? 어디 불편하십니까? 어떤 물건이 목구멍에 있는 듯한데 톡 내려가질 않는군. 딸아, 나는 네가 세상의 비정함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근심이란 것도 모르고 살길 바랬다. 사람으로 나서 어찌 슬픔과 근심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? 너까지 잃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. 너만은 내가 지켜야겠어.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너무 많은 피를 봤어. 그 업이 자식들에게 갔으. 아닙니다, 아바마마. 이 또한 소녀의 운명이겠지요. 이번은 아바마마의 딸로 살았으니 앞으로는 부처님의 딸로 살면서 서방님의 명복을 빌 것입니다. 미안하구나. 이는 경순공주마저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한 아버지 이성계의 눈물겨운 결단이었다고 전해진다.